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자연과 공개경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샷 남띵 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1구학번 오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1구학번! 그럼 저희랑 동기이시네요. 동기시라면 혹시 밸런스 게임 아세요? 전 모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은 네. 둘 중에 조금 끌리는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예, 예. 자, 그럼 첫 번째,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종기님의 선택은? 당연히 8만 대장경. 대장 내시경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아, 그쵸. 한 번 어떻게 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황당무계함이 밸런스 네. 게임이 또 매력이죠. Z세대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아침이 수강 신청이었거든요. 필수 교양을 잡고 전공을 놓친다. 전공을 잡고 필수 교양을 놓친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교양을 잡고 전공을 놓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전공은 앞으로 배울 기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교양은 이제 그때 빼면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사람이 돼야지 전공도 하지. 상당히 일리 있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송이는 둘 다 놓쳤다는 소식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울대에 수석 입학하기. 서울대 수석 졸업하기. 아, 사실 이건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 저 같으면 그냥 수석 졸업을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수석 졸업한다는 건 4년 동안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동기님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일치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1구학번이 졸업을 아직 안 했는데.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기님이 소싯적 별명이 뭐였냐면 물천이었다고 합니다. 물천? 물리천문학부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바로 물리천재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별명만 들어도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지요? 아 이건 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기서 동기님과 결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대중들에게 생소한 자연과학을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거잖아요. 저번에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에는 참여 인원이 무려 1,5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라인 참여 인원 몇 명 예상하십니까? 한 3,000명 내지 5,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온라인을 하게 되면 꼭 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고 하나! 참여자 전원에게 서울대 굿즈 증정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돈 없어요. 동기님,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직접 학교 구경도 못 오고 이렇게 모니터에만 앉아있는데요. 근데 또 서울대 굿즈가 또 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는 좀 드릴 거를 고려해 볼게요. 오, 좋습니다. 내고 성공!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 자막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사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전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공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현대과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공부라든지 재미있어야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네, 동기님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 이제 시작해보실까요? 지금부터 강연 시작합니다. 안녕.
제28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개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사 과정의 이재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1994년에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함께하는 유익한 강연과 대담으로 과학 지식의 나눔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카오스재단과 함께하면서 더욱 대중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강연들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도 얻고 다른 강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편의 공연 같은 멋진 무대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자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28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카오스사이언스를 통해 생중계가 되고 있으며 사전 신청한 학생들은 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의 과학 인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바쁜 토요일 이 시간에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학구열이 여느 때보다 더 느껴져서 든든해집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화되어 여러분들과 다시 강연장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라는 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세계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의를 들으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은 두 강연씩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특별히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두 팀이 준비한 축하 공연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28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의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님의 수학으로 맞서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수학하면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오늘 강연에 복잡한 공식이나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네, 안 그래도 수학에 대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연은 특별히 수식이 전혀 없는 수학 강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심오한 수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복잡한 공식이 없는 비교적 편안한 수학 강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연은 사전 촬영을 진행하였고요. 강연이 나가는 약 25분 동안 교수님과 저는 댓글로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듣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남기시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후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도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서인석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수학으로 맞서는 불확실한 세계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불확실한 세계에 맞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이용하면 그러한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불변의 법칙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불변의 법칙들을 활용하면 불확실한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변의 법칙은 보편적 원리, 영어로는 Universal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원리는 우리가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원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있는 기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기체 분자의 움직임 전체를 각각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를 공부할 때는 기체 분자 움직임 각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체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법칙들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했었죠. 바로 이런 법칙들이 보편적 원리의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편적 원리 중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성립하는 이런 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의 세계에 있는 잘 정돈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매우 거칠고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원리들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열된 세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추상적이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할 만한 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사위를 여러 차례 던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이 4일 확률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6분의 1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누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나온 눈들의 합이 400일 확률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린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나침반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평균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사위를 몇 번 던지지 않았을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평균이 요동치면서 상당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3.5라는 값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3.5라는 값은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기대값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사위를 충분히 많이 던지면 대강 1부터 6까지가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을 일종의 우리가 얻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우리가 얻은 데이터의 평균값이 각 데이터의 기대값이었던 3.5로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데이터의 평균이 이론적 기대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특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주사위를 던진 눈과 같이 잘 설계된 수학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나열된 것과 같은 현실 세계의 거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데이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러한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이 바로 이 대수의 법칙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초 원리가 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성인 남성의 몸무게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그린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성인 남성 몸무게의 평균값은 70.8kg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균값과 70.8kg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일 수 있었지만 바로 대수의 법칙이 이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8kg가 성인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 몸무게에 예상되는 기대값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수의 법칙이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 성인 남성의 몸무게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좀 전과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편성이 없는 대수의 법칙은 아마도 수학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보편성이 이 대수의 법칙을 수학의 세계에서 꺼내어서 현실 세계의 여러 데이터들에게도 모두 적용 가능한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보편적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보편성이 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감이 오셨는지요? 아직 감이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보편적 원리는 갈튼 왓슨 수용도라고 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갈튼 왓슨 수용도는 갈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어떻게 번성하고 멸종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그 성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밑으로 뻗어나갈 때 각 점이 몇 개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뻗어나가지 못하고 끝날지는 불확실하게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점은 두 개로 뻗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두 점을 우리는 원래 점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점이 뻗어나갈 차례입니다. 왼쪽 점은 세 개, 오른쪽 점은 두 개로 뻗어나갔네요. 네, 그러면 이 다음은 이 다섯 점이 뻗어나갈 차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아무 곳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0개의 점으로 뻗어나간 것이죠. 두 번째 점은 4개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구조를 갈튼 왓슨 수용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수용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수용도의 각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의해 전염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그 점의 자손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용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최초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도식화한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수용도가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고 언젠가는 멸종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들과 같이 더 뻗어나가지 않는 점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이 수용도가 무한히 확장하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튼 왓슨 수용도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수용도가 유한 시간 안에 멸종될 것인가 아니면 무한히 뻗어나갈 것인가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각 점이 몇 개의 자손으로 뻗어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용도가 멸종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직 각 점이 가지는 자손의 수의 기대값, R이라고 나타내는 그 기대값이 1보다 큰지 여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R이 1 이하이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유한시간 안에 멸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R이 1보다 크면 유의미한 확률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갈튼 왓슨 수용도는 무한히 확장하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판별 법칙은 모든 갈튼 왓슨 수용도에 대해 그 수용도가 가진 수용도의 각 점이 가지는 세부 특성들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두 번째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번째 판별법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편적 원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멸종을 판단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각 감염자가 가지는 모든 불확실성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딱 이 R의 값, 즉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지에 대한 그 기대값만 알면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그 값이 R이 1보다 작으면 1 이하이면 이렇게 확산이 통제될 것이고 1보다 크면 확산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R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방역 상황에서 이 R의 값을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R의 값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과 시민의 참여에 따라
변화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이 평균 접촉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하면 감염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며,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 빠르게 확진자를 파악해서 격리할 수 있으면 한 명의 감염자가 노출되는 평균 노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추산한 우리나라의 감염 재생산 지수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의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아래값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런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보편적 원리학 활용을 알아봤는데요.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복잡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킬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각 감염자마다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패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트너슨 수용도에서 성립하는 어떤 보편적 원리를 통해 이런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불변의 법칙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의 아래값이 1 이하여야만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잘 통제될 수 있다는 법칙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방역 정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보편적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편성의 힘에 대해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예인 세 번째 보편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보편적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현상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다공석이라는 돌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 다공석은 돌 안에 많은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돌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다공석들의 경우에는 물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건축에서 배수가 필요한 곳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떤 다공석들은 내부에 구멍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전혀 통과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방수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다공석 내부의 어떤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집단 면역이라는 현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하여 인구의 일정 비율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잘 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의 해당 비율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 비율이 약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60%보다 적은 50%의 사람만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을 통제할 수 없는데 60%보다 많은 70%의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다공석과 집단 면역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세 번째 보편적 원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원리는 퍼콜레이션, 한글로는 여과 모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형 위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모형이 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각 점을 P의 확률로 선택해서 어떤 P에 대해 P 확률로 선택해서 지워서 얻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한 점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이 점들뿐만 아니라 이 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들까지 모두 지워서 얻은 이런 구조를 우리는 퍼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콜레이션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어진 것과 같이 점과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P의 값이 변함에 따라, 즉 점을 지운 비율이 P였죠. P의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들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P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한 점들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러스터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P는 0.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P가 0.2라는 것은 이 점들 중에 20%의 점들을 이렇게 지우겠다는 의미입니다. 20%의 점들을 이렇게 지우면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들의 크기는 어떨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같은 클러스터는 같은 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클러스터들은 모두 이렇게 회색, 연한 회색으로 나타내서 우린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점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것은 이 포퓰레이션에 이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점들은 실제로 모두 서로 연결된 점들입니다. P를 너무 아마 작게 잡아서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가 생긴 것 같으니 P를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0.3으로 늘려봤습니다. 즉, 10%의 점들을 추가로 더 지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전히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는 0.4로 10%의 점들을 그럼 더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른 색깔의 클러스터들이, 중간 크기의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런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를 0.5로 10%의 점을 더 지우면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P는 0.4일 때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었지만 P가 0.5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클러스터들이 작은 클러스터들로 부셔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클러스터들만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P는 0.6으로 10% 점들을 더 지우면 더 작은 클러스터들만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P는 0.2부터 0.4까지 있을 때는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P를 0.5로 바꾸는 순간 그 거대한 클러스터가 부셔져서 작은 클러스터들로 나뉘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우연일까요? 네,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P의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포퓰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P는 우리가 점을 지우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P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점이 지워져서 포퓰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 클러스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0.408 정도 되는 어떤 P0라는 값이 있어서 P0 값을 전후로 해서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P가 P0보다 작으면 그 포퓰레이션에 거대한 클러스터가 하나 있게 되지만 P가 P0를 넘는 순간 그 클러스터가 산산이 쪼개져서 작은 클러스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P가 0.2부터 0.4까지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다가 0.5가 되는 순간 그 클러스터가 부셔졌던 것을 관찰한 현상과 부합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현상은 수학적 직관으로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선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점점 높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이 0도부터 99도까지 올라가면서는 전혀 끓지 않지만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물이 끓어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퓰레이션이 보이는 이 현상은 그 현상과 아주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퓰레이션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인 상전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전이 현상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각 격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삼각 격자, 벌집 모양 격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모양의 격자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도 상전이 현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물론 이 격자의 구조마다 분기점이 되는 P0 값은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P0의 값을 전후로 하여 거대한 클러스터의 존재 여부가 급격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전이 현상은 격자의 모양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찾는 세 번째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번째 보편적 원리인 상전이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어떤 다공석들을 내부로는 물이 잘 통과하는데 다른 다공석들은 내부에 구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포퓰레이션은 정확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서 다공석의 내부 구조를 묘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공석의 내부가
어떤 격자의 퍼큘레이션에서 얻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공성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상전이 현상이 이 구조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내부에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거나 이 왼쪽 돌처럼 오른쪽 돌처럼 작은 클러스터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 위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이 인접한 구멍, 즉 클러스터를 통해 아래로 통과되겠지만 오른쪽과 같이 작은 클러스터만 존재하면 물이 표면에서 거의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공석이 물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다공석과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다공석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상전이 현상이라는 보편적 원리로부터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집단 면역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접촉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와 같이 편의상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런 면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서 이 점들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제거하여 얻은 이 구조가 바로 퍼큘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면역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P였으면 우리는 또 P의 비율로 점들을 쥐어서 얻은 퍼큘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분명히 이 퍼큘레이션에 있는 서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통해 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감염 확산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이 클러스터에 이런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느냐 아니면 작은 클러스터들만 있느냐 여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퍼큘레이션의 그 분기점이 돼주는 상전이 현상의 분기점이 돼주는 그 값을 여전히 P0라고 하면 사람들의 면역 비율이 P0보다 이상이어서 우리가 얻은 이 퍼큘레이션에 작은 클러스터들만 존재해야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를 소규모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0 값이 바로 집단 면역이 필요한 면역 보유자의 비율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60% 정도가 이 P0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이러스가 소규모로 잘 통제되고 60%보다 적은 비율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전히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통제에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퍼콜레이션이 보이는 상전이 현상을 이용해서 집단 면역이 보이는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보편적 원리를 알아보고 이 보편적 원리들의 활용 역시 알아봤습니다. 이 보편적 원리들이 활용되는 이 상황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불확실성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현실 세계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서도 이 보편적 원리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은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다공석이나 집단 면역 같은 것의 원리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세계에는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보편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소양을 기름으로 인해 얻는 여러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보편적 원리들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를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서인석 교수님께 온라인 청중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을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학적 접근을 통해 보편적 원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전해주셨는데요. 불확실한 세계에 그래서 과학이라는 오늘 주제와 잘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강연부터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소개하고 싶은 인상 깊은 질문이 있으셨나요? 아, 네.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 제가 답변 못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구본일이라는 분께서 왜 이제 집단 면역의 수치가 60%로 산정되었는가 이제
물어보셨어요. 제가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추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 번째 보편적 원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하긴 했지만 두 번째 보편적 원리로부터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활동을 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대값 R이 몇인가 이걸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충 3과 4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한 명이 3, 4명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감염이 아주 빠르게 그러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프로의 사람이 면역을 갖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그 감염시킬 후보군인 3명에서 4명의 사람 중에 약 60에서 70%가 면역을 갖고 있어야 그러면 실제로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의 기대값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는 것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학생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줌으로 접속하신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네, 그 수학 관련 질문을 해주시는 권순모 학생부터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권순모 학생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배우는 과목이 달라진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권순모 학생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중에 수학과에서 배우는 수학으로 한정시키면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먼저 하나 축구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은 일종의 기초 체력을 훈련하고 슛하는 방법, 뭐 드리블하는 방법, 패스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에 가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대학교에서는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수학자가 돼서는 뭘 하냐? 수학자가 돼서는 이제 선수단을 꾸려서 정말 하나의 팀을 꾸려서 월드컵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비유를 받아들이시면 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이 그렇게 지겹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기초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반복 훈련을 떠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수학자들이 발견해놓은 또는 찾아놓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를 이제 탐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탐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와서 그게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탐험만 신나게 하다가는 금방 길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짜여진 로드맵이 있어서 그 로드맵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됐는데 대학교에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탐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새롭고 복잡한 개념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더 상위 차원의 개념들이 또 나타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위에 어떤 이론이 발전하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 개념과 이론 사이의 관계를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만의 방법으로 이 길을 이해하면서 지도를 그려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학 수학과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 이렇게 자기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아무도 가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 도착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순간이 수학자가 되는 순간이 되겠죠.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중빈 학생 혹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중빈 학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확실한 세계로부터 보편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수학의 역할을 보면서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는 직관, 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연과학대학에서 공부할 학생으로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궁금합니다.
네, 이중빈 학생께서 정량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는 직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기르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직관, 이 두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는 질문이신데요. 질문이 두 가지라 답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데이터 분석은 사실 예전부터 사실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그런 그런 주제지만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그 학문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죠. 그럼 왜 이제 데이터 분석한 능력의 중요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려면 데이터 분석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아는 그 기존의 고전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대의 데이터 분석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데이터 분석은 본질적으로 인류가 가진 데이터 수집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전체의 특징을 추론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노력의 산물이 데이터 분석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선거를 할 때 고작 몇천 명 정도의 여론조사만 결과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여론의 동향을 추론해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수의 법칙이나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했던 중심 극한 정리와 같은 보편적 원리들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빅데이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현대의 데이터 분석은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인류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과잉의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 역시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이런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거대한 데이터가 잘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너무 거친 형태의 날 것으로 주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적절히 전처리하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떠오르는 걸 설명을 드리면 GPT-3라는 AI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양이 무슨 색깔이냐, 동물 그 양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면 검정색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이 GPT-3가 학습을 할 때 단어, 사람의 단어를 보고 학습을 하는데 사람이 쓴 단어 중에 흰 양, 하얀 양이란 단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양은 어차피 하얀색이니까 우리가 굳이 흰 양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양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블랙쉽인데 이건 영어에서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AI의 입장에서는 흰 양이란 단어는 거의 보지 못하는데 검은 양이란 데이터는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검정색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적절히 전처리하지 못하고 집어넣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처리가 중요한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한 뒤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학적인 기법, 수학적 센스, 컴퓨터 코딩 실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직관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분께서 두 번째 한 질문,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와 이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이제 한참을 헤매다가 길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는 문제를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얻어서 신나게 지도교수님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지도교수님, 제가 이걸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한번 제 계산을 들어보시죠 하고 칠판을 싹 지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계산한 걸 이제 열심히 말하려고 첫 줄을 딱 썼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지도교수님은 바로 답을 아셨어요.
이게 교수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얻은 것이면은 당연히 이제 아 진짜 천재구나 이러고 넘어갈 텐데 사실 제가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발휘하신 게 직관입니다. 직관은 무엇이냐면 수학을 하다 보면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단계의 계산과 연역적 사고를 이렇게 거쳐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은 이런 여러 개의 연역적 사고와 계산을 한 단계로 함축시켜서 경험에 의거해서 해결을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직관, 좀 아까의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계산과 연역적 사고를 단 한 단계의 직관으로 해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0년 동안 수학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저는 간단하게 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이런 계산을 했고 이런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보통의 경우에 해결을 한 것에 만족하고 이제 내 것이 되었겠거니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이 해결한 방법이 정말 최적의 방법이었나,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한 건 없나 이런 것을 잘 돌이켜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그걸 구조화해서 제가 체득을 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돌아왔을 때는 그런 연역적 사고와 계산을 하나로 압축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것이 직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직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복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우 학생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우 학생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수학이란 학문에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왜 수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이란 학문에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또 이제 왜 수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학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질문은 수학이 저한테 이제 주로 합니다. 제가 수학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는 이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아니면 이게 진짜 풀리긴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질문들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 두 번째 왜 수학을 하는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면서도 왜 수학을 하는지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수학자는 흔히 어떤 뭐 지적 유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수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작곡가, 가수, 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게이머가 된 친구도 분명히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한 게임 친구들과 하는 게 재밌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된 지금도 그럴까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재밌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 그 친구는 분명히 다른 큰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수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재밌고 내가 할 만하니까 했겠지만 이 수학을 직업으로 선택한 프로 수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그 수학에서 나만의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보고 있는 건 전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수학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수학의 매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세상이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세상의 모습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간에 그 가장 중심에서 세상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천 년째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수학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순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맞서 보편적 원리에 접근하는 수학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신 서인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나한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미지의 세계 바다의 탐구입니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나한나입니다. 네, 교수님, 해양 탐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해양 탐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마도 연구자들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것 같긴 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사를 하면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일 때 동해 북부 해역을 러시아 연구선을 타고 그 탐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탐사를 하는 중간에 러시아 사할린이라는 곳에 좀 내려보기도 했었고, 탐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일본 섬 중에 이제 최북단에 있는 와카나이라는 데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홋카이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또 그렇게 탐사를 다녀오게 되면은 뭔가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환기가 되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바다를 탐구하시는 기분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도 역시 사전 촬영을 진행하였고요. 강연이 진행되는 약 20분 동안 교수님과 저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댓글로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따뜻한 담소를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한나 교수님의 미지의 세계 바다의 탐구 강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청중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환경과학부의 나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해양학자로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바다가 왜 미지의 세계인지, 그리고 바다를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바다란 어떤 곳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바다는 이렇게 해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한 열대 생물들이나 바다 생물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에게 바다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배처럼 바다 탐구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연구선을 타고 주변에 육지가 없는 망망대해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위치를 표시할 때 위도와 경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진들도 제가 태평양 어느 위치에서 바다 탐구를 탐사를 할 때 찍은 사진이고 또 제가 찍혔던 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닷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운동을 할 텐데 어디로 흘러가고 또 왜 거기를 흘러가는지 그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다의 운동의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바다 탐구에 관한 것은 인류의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탐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탐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에 있었던 챌린저호 탐사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이제 그림이죠. 이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 배를 개조해서 연구선으로 만들었고요. 이 배가 약 1000일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지구 둘레의 3배가 넘는 거리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물도 채취를 하고 또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수심도 측정을 해보고 해저면에 무엇이 있는지 시료도 채취를 해보고 또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챌린저호 탐사가 있었던 19세기 말 이후로 지금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1세기 해양 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그림이 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속에 깊은 곳에 많은 장비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것들의 대부분이 무인 관측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공위성들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인공위성들이 돌기도 하고 아니면 정지한 상태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바다 표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도 알 수 있고 바다 해수면의 높낮이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20년 11월자로 전 세계 바다에서 무언가 관측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지점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다른 색깔 점들이 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바다 탐사 위치입니다. 사실 이 점들의 많은 부분이 무인 탐사 장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대표적인 무인 탐사 장비인 무인 플로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플로트를 이제 모식화한 것인데요. 이게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한 40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선을 타고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이 플로트를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력을 조절을 해서 표류 수심까지 하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개 한 1000m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는 한 10일 동안 1000m에서 자기 수심의 해류를 따라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 2000m까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역시 부력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강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00m 수심부터 거의 표층까지 한 번에 쭉 표층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바다의 기본적인 특징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00m부터 표층까지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해수의 특징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층에 올라오면은 이게 인공위성으로 자기 자료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자료를 전송을 하면은 우리가 육상에서 거의 준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트 하나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2020년 12월 26일자로 전 세계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플로트의 개수거든요. 위치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4천 개에 가까운 플로트들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이런 수온과 염분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특징을 가진 바닷물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왜 거기를 흘러가는지 바다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이런 해류의 모식도 그림 있죠. 이런 그림들은 보통 이렇게 평균적인 해류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바람이 만들어내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도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우 해류가 있고 또 대한해협을 통해서 따뜻한 물을 동해로 옮겨주는 대만한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동안난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은 차가운 해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 바람 말고도 바닷물을 운동을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것이 밀도 차이인데요. 여기 상자를 보시면은 바다를 표층부터 깊은 수심까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수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쪽이 대기인데요. 대기가 따뜻한 열대 해역에서는 바다 표층이 가열이 되겠고 또 고위도 해역,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는 고위도 해역에서는 바닷물이 차가워지겠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이제 침강을 하게 됩니다. 침강한 물이 심층에서 서서히 확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변 물들이랑 섞이면 다시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표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인데요. 이렇게 온도 말고도 바닷물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염분이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대기 온도가 차가울 경우에 바닷물도 어는 점이 있죠. 담수보다는 어는 점이 낮지만 그래도 어는 점이 있어서 대기 온도가 충분히 차가워지면은 바닷물이 얼면서 해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염분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은 해빙을 만들면서 주변으로 염분을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바닷물이 점점 짜지겠죠. 주변 바닷물의 염분이 높아지면은 이게 또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밀도 차에 의한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서양의 북쪽 그린랜드 주변 그리고 남극 대륙 주변 쪽에서 심층수 이렇게 깊이 가라앉는 물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깊이 생성된 물이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는 이런 순환을 전지구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특성을 가지는 바닷물이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엘니뇨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이 두 그림은 열대태평양의 수온 분포를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 수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그림이 평상시의 수온 분포이고요. 이 오른쪽이 엘니뇨 시기의 수온 분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대태평양은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에는 용승이라고 하는데 깊은 곳에 차가운 해수가 표층 근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수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평상시 열대태평양의 모습인데요. 엘니뇨 시기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이 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굉장히 평소보다 수온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라니나 현상은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지는 이런 반대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는 따뜻한 해수를 원풀이라고 하고요. 엘니뇨 시기에 이런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따뜻한 해수는 참치한 종류인 가다렁어가 분포하는 수온입니다. 가다렁어는 이제 주로 상층에서 한 100m 정도 수심에서 사는데 이 가다렁어가 이 수온 영역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영역이 만약에 동쪽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가다렁어가 사는 서식하는 곳도 동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열대태평양에서는 가다렁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육지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 육지들의 각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EEG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육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국가의 육지 면적은 굉장히 작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굉장히 넓죠.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국가의 육지 면적보다 굉장히 넓고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참치를 어획을 할 수 있는 어업권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양 도서국에서 참치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를 다른 해역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태평양 도서국에서 잡히는 참치의 양이 서아프리카나 서인도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섬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연간 참치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참치 어획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시로 여러분들이 2007년 같은 때를 보시면은 최다로 많이 잡혔는데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적은 양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참치 어획량이 달라지는 원인에는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참치의 GPS를 달아서 참치가 어느 해역에서 얼마나 잡혔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이 엘니뇨 기간이고요. 아래 보시는 그림이 라니냐 기간입니다. 색깔로 표현한 것이 해수 표면의 온도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빨갛게 표시된 것이 그 원풀, 따뜻한 해수의 분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엘니뇨 기간에는 동쪽
동쪽까지 따뜻한 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라니냐 기간에는 이때에 비해서 따뜻한 물의 분포가 굉장히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점으로 표시한 게 참치 어획량이거든요. 그래서 까만색 동그라미가 클수록 어획량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니냐 기간에 이쪽 서쪽에서 참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기간에는 그것보다 동쪽에서도 참치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니뇨 기간 동안 가다랑어가 서식하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은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도서 국가들의 가다랑어 어획량이 변화하겠죠. 네. 네, 이렇게 바다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대서양의 걸프스트림 같은 해류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운동이 계속 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그거와 바다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겠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산화탄소양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이것은 이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안에 에너지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1980년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 지구상에 쌓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색깔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지구에 과연 어느 곳에 그 에너지들이 쌓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연한 파란색이랑 진한 파란색이 바다를 나타냅니다. 연한 파란색이 상층 바다를 나타내고요. 한 보통 700m 수심까지를 상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보다 깊은 바다에도 에너지가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0%의 에너지가 바다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렇게 쌓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얼음입니다. 아까 해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북극이랑 남극에는 해빙이 항상 덮여 있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해빙의 면적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북극의 여름철 그리고 남극의 여름철에 해빙 면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을 보면은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빙이 줄어들면 바다로 물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팽창 효과에 따른 해수면 높이 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 평균 해수면 높이가 과거 한 10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각 바다에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또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바다의 표층 온도가 195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빨간색일수록 바다 표층의 온도가 많이 증가했고 또 색깔이 연한 곳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특히 온도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증가 정도가 공간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거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UN에서는 올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해양과학의 10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바다를 원하는지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미래에 원하는 바다라고 하면은 바다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난 같은 거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예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이렇게 미래의 바다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UN에서 이렇게 해양과학 10년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 바다의 80% 이상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바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먼 바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탐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고 또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구 환경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뭔가 질문을 찾고 또 그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를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한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봤습니다, 교수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바다를 인류가 어떻게 탐구해왔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말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자면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이 좀 중복적으로 나왔고요. 답변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학자나 해양학자, 기상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성숙했다가 어떻게 소멸하는지 이런 이렇게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많은 연구를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자체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건 아니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원래 자연 현상에 있는 그 자연 변동의 일종인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나는 양상이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점에서 기후 온난화와 이런 기후 온난화와의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구과학 관련 질문 주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정태욱 학생 혹시 계신가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물리해양학, 특히 동해의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변화 무쌍한 날씨와 폭우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혹시 이러한 이상 기후와 관련된 동해의 해류 변화가 관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태욱 학생께서 최근에 그 기상 악화와 관련돼서 그 동해 해류 변화가 관측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0년 여름에는 굉장히 기상 이변이라고 할 만한 그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장마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 사상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온으로 생각을 해보면 6월에 좀 더위가 굉장히 빨리 왔었고 7월에는 오히려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은 6월보다 평균 기온이 좀 낮아서 좀 선선한 여름이 시작이 되었다가 8월에 갑자기 늦더위가 오면서 열대야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이런 기상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상 현상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기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또 이게 공간적으로 얼마나 뭐 확장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뭐 폭우라든지 그리고 겨울철로 따지면 폭설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 그 지구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에 뭔가 균형적인 문제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생기는 거겠죠.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해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해류가 지나가는데 위에 찬 대기가 있다거나 차가운 해류가 지나가는데 위에 따뜻한 대기가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뭐 증발이나 아니면 강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에서도 동해 연안에 흐르는 동안난류가 이제 해마다 변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영동지방의 적설량이 굉장히 변하고 그러면서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의 주변의 해류가 어땠냐 하는 것은 이제 표층 해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잰 해수면 고도 자료를 가지고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층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해류에 관한 관측 정보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치 모델을 돌리고 아니면은 재분석장이라고 하는 이제 수치 모델이랑 관측 자료를 결합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분석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이상 기상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바다 해류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연구해 나가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선재 학생의 질문 받아볼 차례인데요. 이선재 학생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주 탐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 탐사인 그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선재 학생께서 그 우주 탐사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양 탐사는 이제 그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주는 뭔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데 바다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좀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그 인식이 바다 탐구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다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 지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바다의 평균 수심이 약 3,70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다의 수심을 재려면 바다 속에서는 그 액체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기파를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바다 수심을 재기 위해서는 음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음파를 쏴서 그게 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거기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을 하고 그걸 이제 공간적으로 쭉 관측을 해서 이제 해저 지형도로 만들게 되는데 전 세계 바다 중에서 우리가 해저 지형 그런 탐사를 한 곳이 약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달의 표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달은 지구에서부터 뭐 38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달의 표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형을 거의 10m 정도의 정확도로도 다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에 대해서는 바다의 이제 지형을 10%에서 20%밖에 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만큼 바다 탐구가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은성 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박은성 님 혹시 계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대양 탐사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양 탐사는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양 탐사 현주소는 어떤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은성 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양 탐사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대양 탐사를 할 때는 연구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연구선을 타고 대양에 나가야겠죠. 이제 연구선이 충분히 커서 대양 탐사에 필요한 이제 장비들이 보통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을 연구선에 다 실어야 될 테고 또 배에서 운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테고요. 이거를 대양의 깊은 수심까지 내렸다가 끌어올리고 이런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될 테고요. 또 배에 연구원들을 많이 승선을 시켜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바다에서 여러 자료도 수집을 하고 뭐 시료도 채취를 하고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큰 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있어야 또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우리가 먼 곳까지 갔다 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열대태평양에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해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테고 또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을 테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인 대양 연구선이 대양 탐사선이 이사부호가 있고요. 건조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쇄빙선인 아라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부호는 태평양 탐사에도 이용이 되지만 인도양 탐사도 하는데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라운호는 이제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양 탐사의 현 주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교수님께서 줌 답변을 하시던 중에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카오스 사이언스 채널에 핑핑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기후변화라는 게 지구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반복하는 주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질문이 왔었거든요. 아, 네. 지구가 사실은 항상 그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빙하기, 간빙기 이런 거를 쭉 겪어왔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 온도 차이가 과거에도 있었던 온도 차이라고 그래서 자연현상의 일부라고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를 연구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이런 온도의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온도 변화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온도의 증가는 너무 빠른 시간 동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실 1도, 2도 이런 게 굉장히 작은 온도 변화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구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어서 우리가 뭐 북반구에서 여름에 따뜻해지면 겨울에 차가워지고 이러면서 북반구 남반구의 평균을 내면은 원래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균을 냈을 때도 1도, 2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 평형이 깨졌다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채널에 미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해양탐사 연구 역사상 가장 중요하거나 특별한 발견이나 성과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네. 뭐 한두 개만 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해는 그러니까 뭐 3,000m, 4,000m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 굉장히 바다가 잔잔하고 그쪽 거기는 이제 해류도 굉장히 약하고 생물도 별로 살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빛은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다 아주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해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해산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구 그 지각 내에 해저 지각 내에 있는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우리 굉장히 깊은 바다 속에서도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카오사이언스 채널에서 박윤호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된 질문이라서 같이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심해 탐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와 함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심해 탐사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제 물리해양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주로 이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심해 탐사 기술을 얘기할 때는 해저 지각에 대한 연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저 지각을 연구를 할 때 큰 연구선이 가서 해저 지각도 이렇게 시추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이제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연구선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부 같은 큰 배가 건조가 되면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네, 해양 강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연합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연구들을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심해 시추 같은 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좋은 배를 써서 그 국제적인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가서 시추를 해가지고 자료를 또 공유하고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주제로 재미있는 강연을 들려주신 나한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인석 교수님과 나한나 교수님의 강연을 만나보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을 이어가기 전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축하 공연을 위해 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인스트루인데요.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인스트루 여러분들이 준비한 환상적인 아카펠라 공연 함께 하시고 이어지는 강연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스트루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인스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은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Life Goes On, 그리고 Dynamite 메들리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줬던 둔하게로 기생력이 너무 높아 내 눈에 널 맞추
지금까지 인스트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재미있는 강연들이 또 계속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곳 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입니다. 대한제국의 근대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1946년 최초의 국립대학교를 개교한 서울대학교는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 민주화,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한 서울대학교는 2012년 정부 직속의 국가기관에서
자율성을 갖춘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교육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학문체계를 구축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새 시대는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쇄신하여 학생들에게 새 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SNU in the World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세계 여러 도시에 나아가 수준 높은 강의와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새내기 대학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고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 교수와 따뜻한 유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피어 튜터링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 위치한 서울대 캠퍼스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첨단 교육, 연구시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장소를 보유한 대학 도서관인 서울대 도서관은 여러분들의 기부로 관정관을 증축하여 최첨단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연구를 위하여 캠퍼스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연구를 위해 2015년 평창에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열었고 시흥에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캠퍼스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수원에는 융복합 연구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중앙 유라시아 역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호동 교수, 마이크로 RNA의 생성 원리를 처음으로 밝힌 김빈내리 교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균일 나노 입자 논문의 저자인 현택환 교수. 서울대학교는 독창적인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인재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첨단의 지식을 탐구할 뿐 아니라 민족 정신의 뿌리를 찾고 한국 문화의 창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선시대 국가도서관인 규장각을 물려받아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 유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균형 선발전형 등을 통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수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여건을 먼저 고려하는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헌신과 배려를 배웁니다. 교육 소외 지역을 찾아가 지도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전공 수만큼 다양한 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는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서울대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창고를 개방하는 것은
대학이 창조한 가치가 사회와 공유될 때 더 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서울대의 믿음입니다.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가 그 꿈을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8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역시 명강연에 걸맞는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밝은 전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부의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줄 세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주제는 GATC로 만든 세계,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목의 GATC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GATC는 오늘 주제가 우리 몸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DNA를 이루는 알파벳이 GATC입니다. 그 우리 한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DNA들도 이렇게 GATC 네 글자가 조합돼가지고 쭉 큰 글을 이뤄가지고 그게 유전자를 만들게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GATC로 이루어진 여러분들, 이번 강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전 촬영을 하였고요. 강연이 약 30분 동안 나가는 중에 교수님과 저는 댓글로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과 실시간 수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듣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남기시면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실 겁니다. 그럼 장혜식 교수님의 GATC로 만든 세계 우리 몸의 설계도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입니다. 네, 오늘 저는 GATC로 만든 세계, 우리 몸의 설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몸은 모든 세포가 다 설계도를 두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DNA로 되어 있는데 DNA 안에는 여기 GATC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죠. 그 네 글자를 우리 몸의 전체의 설계도에서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 20년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 4살, 6살, 8살에서 이렇게 3명의 아들이 맨날 장난을 재밌게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들들은 제 유전자를 Y 염색체를 많이 물려봤죠. 네, 물론 이제 성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반을 물려받고 아빠한테 반을 물려받지만 Y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100% 물려받은 아들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Y 염색체는 아빠한테 물려받고 그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조상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염색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부계 조상을 알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또 있는데요.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모계 조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조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의 침 안에 DNA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의 침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지금 현생 인류 같은 경우에는 대충 5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전에 여기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저의 이제 DNA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대충 한 4만 5천 년 전쯤에 아프가니스탄 근처까지 온 다음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쭉 올라오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여러 군데로 흩어져가지고 지금 중국 한족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좀 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계 조상은 어떨까요? 네, 모계 조상은 비슷하게 여기 중국까지는 비슷하게 왔는데요. 4만 3천 년 전에 왔는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아래쪽으로는 퍼졌는데 위쪽으로는 황하강을 불과 5천 년 전에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5천 년 전까지는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5천 년 전에 여기 한국에 퍼져오는 아주 조그만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유전자들로 알아보면 제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구분할 정도로 DNA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이런 정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침에도 담겨있는 정보죠.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손가락 길이도 있어요. 제가 여기 중지하고 약지하고 비교했을 때 약지가 조금 더 긴데요. 여기 유전자에서도 보면 약지가 검지보다 길 가능성이 71%, 그리고
귀지. 네, 귀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른 귀지라서 마르고 부서지는 귀지일 가능성 81%. 이것도 맞았죠. 그리고 조기 탈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머리가 많이 벗겨지진 않았죠. 네, 그래서 40살 전에 탈모를 겪지 않은 가능성 네, 64% 대충 맞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재미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좀 다른 사례로 밀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밀라는 3살까지 정말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잘 살던 꼬마 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3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안쪽으로 삐뚤어지고 그리고 동화책을 읽을 때 눈앞에 이렇게 바짝 붙여야지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번 발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희귀 유전 질환인 베튼병이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이게 희귀 질환인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그게 바로 MFSD8이라는 곳의 인트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부분에 14글자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 연구하던 분들이 왠지 이 방법을 쓰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트론이라는 부분은 이어 맞추기라고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이어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어 맞추기 소체 근처에서 밀라한테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붙을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왠지 이 이어 맞추기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증거를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약은 보통 만 명 이상이 10년 동안 참가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개발되기는 보통은 어려웠죠. 근데 이때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밀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밀라센이라는 한 명을 위한 약으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센을 결국에는 밀라가 맞아서 주사로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밀라가 드디어 이 굉장히 그 발작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20번 넘게 하다가 이 약을 맞고 한 2, 3주가 지나자 발작이 눈에 띄게 줄고 나중에는 이제 발작이 없는 날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이렇게 유전체 정보를 활용을 하면 치료를 원래 하기 어려웠던 병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기회들을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라를 괴롭혔던 뭐 MFSD8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체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라는 것들인데요. 염색체는 하드디스크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안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DNA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정보물질이에요. 그 중에 4번 염색체에 MFSD8이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7번 염색체에 BRCA1이라고 아까 유방암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들은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쭉 풀어놓고 보면 아까 그 굉장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쭉 풀다 보면 이렇게 결국에는 ACGT, ACGT 뭐 이렇게 글자 쭉 나열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이게 사실 네 종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충 보면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31억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 비슷해 보이는 요게 31억 글자가 있으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근데 31억 글자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31억 글자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인쇄를 했을 때 인간 유전체를 다 읽어놓고 인쇄를 해놓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정보죠. 네, 이 안에서 내가 MFSD8을 찾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기 전에는 마치 어떤 연구를 하려면 무슨 연구를 해도 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앞이 안개가 자욱한 이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가서 후추를 사가지고 돌아온 듯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면 이제 이 항해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도가 있으면 되겠죠. 지도가 있고 적당한 항해 도구가 있으면 가가지고 후추를 사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을 위해서는 이 유전체 지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공감대로 이 1980년대에 우리가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90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처음에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때 우리가 보통 유전체가 크면 클수록 분석이 어려운데요. 크면 클수록 두 배 크다고 하면 두 배만큼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1990년까지 시퀀싱 됐던 이 시퀀싱이란 거는 우리가 DNA를 읽어내는 거를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가장 큰 유전체가 192 킬로 베이스페어라고 19만 2천 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인간 유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 자죠. 그래서 31억 자짜리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거는 19만 2천 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건데 이때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당시 기술에서는 1만 6천 년이 걸릴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계획한 기간은 15년 안에 끝내겠다 하는 건데 15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다른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퀀싱에서는 5년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건 시퀀싱이란 걸 쓰는데요. 우리가 DNA를 분석할 때 DNA를 연속으로 쫙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책 같은 것도 쭉 보면 한 줄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이게 머릿속에서 조립을 하는 건데 우리 유전체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한 천 글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못 읽으니까 샷건 시퀀싱을 합니다. 샷건은 이 산탄총인데 산탄총을 빵 쏘면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나가서 여기저기 박히는데 이제 유전체 DNA를 촥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들을 잘 읽어가지고 걔네들끼리 겹치는 것들이 어떻게든 발생하기 나름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을 잘 이어붙이면 하나로 쫙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된 DNA를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을 샷건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그만 거에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31억 글자짜리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쪼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그 이만큼 있었던 책에서 우리가 줄 단위로 쪼갠다고 하면 그걸 조립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페이지 단위로 한번 쪼개서 페이지 안에서 다시 줄 단위로 쪼갠 다음에 조립을 해서 페이지 단위로 맞추면 그래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유전체 DNA를 좀 더 크게 자른 다음에 그 이 쪼갠 애들의 순서를 한번 맞춥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쪼갠 다음에 각 페이지의 순서를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한 페이지를 골라서 그걸 산산조각을 내서 이 시퀀싱을 해서 다시 쭉쭉쭉쭉 이어붙이면 여기까지 쭉 이어붙이면 그러면 한 페이지가 조립이 되고요. 그 페이지를 다시 쭉쭉쭉쭉 붙이면 그러면 이제 전체 유전체 서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계층적 샷건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때 일부 과학자들이 그냥 전체를 다 쪼개도 되지 않겠냐. 전장 유전체 샷건 시퀀싱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DNA를 놓고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쭉 이어붙이면 되는데 그 전체 아까 그 이만한 책 있는 거를 다 쪼개는 거를 다시 붙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동원을 했는데요. 짝 맞춘 시퀀싱이라고 페어드핸드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천 글자 정도를 이게 한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한쪽에서 천 정도 읽고 반대쪽에서 천 정도 읽으면 여기 원래 크기가 5천 정도였다고 하면 중간에 3천은 모르지만 2천하고 2천이 사이에 모르는 글자가 껴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긴 DNA 조각이 또 있으면 얘가 10만짜리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면 양쪽에서 읽으면 가운데 9만 8천 정도는 모르지만 이쪽 천하고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 정보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조합을 하면 그냥 요 짧은 DNA 조각만 가지고 쭉 조립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요 부분하고 여기 초록색 부분하고 좀 겹쳐가지고 이거를 잘 이어붙이면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하고 여기 보라색 부분하고는 지금 이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는 조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립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네들의 거리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립해놓고 여기 사이는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요 뒷부분을 조립을 또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되게 잘 되면 인간 유전체도 한 방에 쫙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지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이 처음 기획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네. 1990년부터 95년까지 클로닝과 매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쪼개가지고 대충 쪼갠 페이지 단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얘네들의 페이지 단위 순서를 쭉 정렬하는 물리적 매핑을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의 전체 요 클로닝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까지 5년이 걸렸어요. 이 크레이그 멘터라는 사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전장 유전체 샷건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하고 조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좀 의견 충돌로 나와가지고 지금 TIGR이라는 연구소를 새로 세워가지고 최초의 생물 유전체 지놈을 유전체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 제일 처음에 만든 거는 여기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얘가 이름은 왠지 독감에 걸릴 것 같은 이름인데 실제로는 독감에는 걸리지 않고 네, 폐렴에만 걸립니다. 네, 나중에 이름을 잘못 지은 걸로 드러났죠. 얘가 크기가 1830킬로 베이스 페어예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졌지만 이게 아까 짝 맞춘 시퀀싱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크레이그 멘터가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방법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걸로도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특허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에서는 생물학과 의료의 발전을 20년 이상 늦출 것이다. 만약에 특허를 걸면. 그렇지만 벤터 쪽에서는 이 공공 세금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빨리 만들어내면 우리가 몇 개만 가지고 돈을 벌고 나머지를 빨리 공개를 하는 게 인류 복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거 이 인간 유전체 일부라도 특허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와중에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속속 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얘가 한꺼번에 사람한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종들을 여러 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빵이랑 맥주를 만들어주는 효모를 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1996년에 하고 같은 해에 여기 벤터 쪽에서 열수구 고세균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이 대장균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 이제 여기쯤 가면 이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까지 올라와서 크기도 엄청 커졌죠. 이제 억대로 들어왔습니다. 억 글자짜리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99년에 초파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생물까지 올라와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으니까 왠지 이제 인간 유전체도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됐죠. 그러다가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1998년에 벤터가 인간 유전체를 2001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1년은 상당히 도전적인 거였는데요. 원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2005년에 완성되기로 했었기 때문에 4년이나 더 빨리 완성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있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꼈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카톡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크레이그 멘터가 되게 선전포고 같은 걸 했죠.
네, 그때 언급됐던 이 ABI 3700이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DNA를 읽어주는 기계예요. 근데 원래 있던 기계보다 10배 정도 성능이 좋았는데요. 10배가 어떻게 해서 좋아졌을까요? 원래 DNA를 분석할 때는 DNA를 잘게 조각을 낸 다음에 걔네들의 크기를 재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유리판을 두 장을 깔아놓고 그 두 장 사이에 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DNA를 좀 올려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 DNA가 플러스 극적으로 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애들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위에 걸려있고 가벼운 애들은 아래쪽에 좀 빨리 움직이는 식으로 가가지고 쭉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각각의 점들이 다 다른 크기의 DNA 조각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유리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2차원 표면에 있다 보니까 옆에 걸어봐야 뭐 개수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고요. 이 위아래로도 길이 제한이 상당히 심각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BI 3700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어차피 그냥 DNA가 젤에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세관에다가 긴 모세관에다가 젤을 채워넣고 거기서 전기를 걸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DNA가 양극으로 쭉 딸려가면서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쭉 재고 있다가 이제 얘가 DNA가 몇 개 지나간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면 일단 모세관 하나에 DNA 한 종류가 지나갈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관이야 그냥 뭐 중간에 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가 있죠. 훨씬 더 길게 만들어서 훨씬 더 긴 DNA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DNA를 분석할 때 한 사람이 기계 한두 대밖에 못 다루던 것을 이제 나중에 이 기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한 3, 40대까지도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사람들하고 셀레라의 이 크레이그 벤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인간 유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내 DNA를 가지고 특허를 건다고 하면 이제 모두 다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에서 조금 조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2000년 3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토니 블레어 수상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 데이터는 누구나 조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때 2000년이었는데 2000년 6월 26일까지 끝나는 팀만 백악관에서 같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때 늦으면 이제 1등은 딱 한쪽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5월이 됐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아까 3월, 4월, 이제 5월 지나가지고 2개월이나 더 지났지만 이제 그렇게 진전이 없었어요. 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쭉 조립을 할 때 여기 시퀀싱 조립 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우리가 유전체 조립을 했다고 하려면 한 조각 안에 어느 정도 유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지금 조립된 상태에서는 유전자 하나도 이 조각에 조금 저 조각에 조금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조립된 상태가 아니라서 도저히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6월 26일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놀라운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짐 켄트라는 사람인데요. UCSC라고 이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던 대학원생인데요. 이 대학원생이 뭐 다른 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되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최근에 들어가게 된 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뭐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잘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짐 켄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번 이거 써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짐 켄트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에다가 도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짐 켄트한테는 남은 시간이 5월 2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26일까지 대충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5주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빼고 대충 한 4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됐죠. 네, 4주일 동안 이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짐 켄트가 결국에는 4일 남기고 22일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 인간 유전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회고를 하기를 이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인간 유전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로는 셀레라 쪽에서는 하루 전날인 25일에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살떨리는 이 경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쪽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빌 클린턴 대통령 뒤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크레이그 벤터하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모여가지고 드디어 최초의 인간 유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유전체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최초로 발표를 했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유전체 정보를 한쪽에서 독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유전체 정보를 공개를 어딘가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 켄트가 바로 작업을 했던 게 요 지놈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누구나 genome.ucsc.edu에 접속을 해가지고 딱 보시면 우리의 유전체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유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밑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확실히 보실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제 인간 유전체는 연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밝혀진 정보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전체 서열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전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정보를 알아냈어요. 사람은 왠지 공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뭐 되게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파리나 예쁜 꼬마 선충이나 효모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생쥐보다도 유전체 안에 있는 유전자 수가 적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초파리나 선충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죠. 선충보다 이게 선충은 눈에도 안 보이고 조금 꼬물꼬물하다가 이제 며칠 살다가 죽는 선충인데요. 걔네들보다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알려진 정보가 많이 있지만 이때 알려진 유전체 서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로 보통 생물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단백질이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전체 유전체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복사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 RNA라든가 그 이후에 새로운 RNA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전체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막 되게 복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던 건데 그 안에 알고 보니까 되게 뭔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반복 서열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무려 52%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유전체에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진화 쪽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뭐 기능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전체 지도를 얻게 되었는데요. 유전체 지도를 이렇게 쭉 얻고 있다 보면 우리가 보통 어느 동네를 갈 때도 지도가 없고 그냥 이정표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열 분석의 중요성, 시퀀싱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시퀀서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내놓는 시퀀서들이 2005년부터 막 등장을 하면서 지난 한 15년 동안 생물학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많은 비밀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퀀서들과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유전자를 발견하거나 뭐 아니면 육종도 할 수 있고 세포형도 발견하고 진단 쪽에서는 정밀의료나 뭐 암 정밀진단, 희귀병 진단, 액체생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유전체 정보와 시퀀서가 발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기한 2020년을 보냈는데요. 그때도 이 유전체 정보와 시퀀서의 발달로 신기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한 처음 발견된 게 2019년 12월 1일인데요. WHO에서는 12월 31일에 처음 인지를 했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1월 7일에 시퀀싱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게 시퀀싱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불과 한 4일 지나가지고 유전체 서열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얘는 그 다른 마을까지 언제 퍼질지는 모르지만 먼저 디지털 정보로 웹사이트에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거는 이거다 하고 3만 글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모더나에서 백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백신 설계를 해서 이때 이미 완료된 설계를 토대로 이때부터 생산 준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시험 준비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일에 이제 거의 이게 처음에 WHO에서 인지하고 한 2주 조금 더 지나가지고 첫 진단 키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설계가 완료되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전 세계에 공유가 되는데 불과 2주일 만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고 유전체 기술이 발전을 한 게 결국에는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서 코로나와 싸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전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몸 전체에 DNA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정보가 많고 여러 사람으로 봐도 많고 시간상으로도 많고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종에서도 계속 유전체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양은 정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읽어낸 유전체 세계보다 앞으로 읽어낼 유전체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탐험할 곳이 가득한 유전체 세계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연구할 수 있는 정보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도 좋아하지만 생명체도 좋아하지만 이 분자도 좋아하고 결국에는 이 숫자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이렇게 탐험할 곳이 가득한 유전체 세계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함을 같이 떠나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식 교수님 놀라운 강연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청중 여러분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인간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교수님께서 자녀분들과 찍은 사진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활발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셨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하고 계셨는데 혹시 인상 깊은 질문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타이핑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배는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아까 인상 깊은 질문을 적어놨는데요. 인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몸에 31억 개의 유전체 중에서 현재 시퀀싱된 DNA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몸 유전체는 거의 지금 100%에 가깝게 시퀀싱이 됐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100%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99%에서 막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남은 부분이 굉장히 적지만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아주 조금씩 100%에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실용적으로는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고요. 제일 최초로 이제 동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시퀀싱 됐던 것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재밌게 다뤄진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또. 네, 그러면은 네. 바로 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뭐 네. 추가로 소개하고 싶으신 질문은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질문도 또 하나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유전자와 유전체와 DNA에 대해서 제가 좀 용어를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섞어서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밀하게 정의하자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하나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희선님께서 질문하셨는데 DNA 조작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요. 그러니까 DNA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하기는 쉬워요. 근데 DNA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만 결정이 되면 그걸 DNA를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학적으로 100% DNA를 합성한 생물도 지금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까지 결정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옛날에 명필이 뭔가 쓴 걸 가지고 베껴 쓴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글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운 걸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정도까지는 아직 완벽한 수준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재미있는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상으로 참여한 학생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실 이건호 학생 혹시 계신가요? 네, 이건호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반 학생들도 인간의 유전체 지도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정 질환이나 ABO식 혈액형 등 단일인자 유전인 형질들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와 그 염색체에서의 구체적 위치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험적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되고 밝혀진 사실들에 학생들은 어떻게 자세히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호 학생 질문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 학생들도 그 인간의 유전체 지도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제 어떤 실제로 연구되고 밝혀진 사실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실험을 해서 어떤 실제 존재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하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연구됐던 사례들을 쭉 검색해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요. 실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시면 그 지금 어느 정도 시퀀싱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질환이 어떤 게 있고 기능은 어떤 게 있고 뭐 이제 진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여기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UCSC에서 지놈 브라우저란 곳에서 이제 유전체 전체의 정보를 잘 모아놨고요. 그리고 오밈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나 아니면 관련 있는 사실들을 모아놔가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의 유전체는 사실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돌연변이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은 유전체가 있지만 그 위에 추가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추가되는 정보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도 담아두고 저런 정보도 담아두고 다양한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디 하나를 들어가면 다른 데 찾아가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찾아보시면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한글로 된 건 한국어로 된 게 별로 없는데요. 사실 영어 빼고 나머지 언어로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업데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른 언어로 번역할 시간이 보통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요새 번역 사이트들이 아주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나예성 학생의 질문이 이어지겠는데 나예성 학생 혹시 계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생물들에게는 DNA가 있는데 만약 외계인이나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DNA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나혜성 학생께서 이제 외계인도 DNA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라서 오늘 사실 강연 되게 취지하고 잘 맞는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계인이 DNA를 갖고 있냐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DNA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유전 물질로서의 DNA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유전 물질이 어떤 거냐면 유전 물질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몇 개가 있어요. 복제가 쉽게 돼야 되니까 내 세포를 만들 때도 계속 복제를 해야 되고 이제 자손들도 낳아야 되니까 복제가 쉽게 돼야겠죠. 그리고
구성 요소가 되게 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질들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쉬운 물질이 아니면 뭐 어디 되게 힘든 데 가서 겨우 세포 하나 복제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는 뭐 화학 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만 되게 막 무수히 많지는 않고 되게 효율적인 것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DNA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이제 실에 구슬이 꿰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실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대체하는 화학 물질들을 몇 가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구슬들을 대체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사람들이 몇 가지가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 뭐 아니면 외계인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화학 구조뿐만 아니라 원소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주기율표에서 보면 위아래 있는 원자들이 조금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대체해서 뭐 규소가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을 대체해가지고 여기 실 부분에 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을 대체해서 비소가 들어가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소 얘기는 실제로 10년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나사에서 한번 우주 생물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비소가 들어가 있는 생물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이 완전 이제 지구 생명체하고 다르니까 외계 생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 거의 아닌 걸로 밝혀져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도 분명히 DNA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뭐 높을지 낮을지는 알 수는 없고요. DNA하고 비슷한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민상옥 학생의 질문입니다. 민상옥 학생 계신가요? 네,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류는 지금까지 미래 생명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현재 완치율이 다른 질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들도 완전히 치료될 수 있을까요? 네, 민상욱 학생께서 이제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제 그 완치율이 낮은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유전자 가위는 일단 DNA를 잘라낼 수 있는 건데 요걸 조금 응용해서 뭐 잘라내고 집어넣고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것까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질병에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소설을 고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이 문서 편집기가 있어가지고 이 문서 편집기가 위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위로 올라가고 A를 누를 때마다 기가 막히게 A를 잘 넣어도 사실 완벽하게 뭔가 되게 좋은 소설로 고쳐내는 거는 그 작가의 역량이지 이게 편집기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작동을 잘하는 유전자 가위가 있는 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아주 좋은 도구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질병을 해결할 때 이제 그 DNA 부분을 고쳐가지고 뭔가 넣거나 빼거나 고치는 게 어느 부분을 고쳐야 그 질병을 낫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실 질병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마다 이 병이 완전 다르고 그리고 같은 사람 안에서도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DNA 가지고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조금 접근이 가능한 거는 희귀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병이 발생했는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경우도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DNA는 이런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놨으면 만든 거를 뭔가 부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이미 지어놨을 때 설계도를 수정한다고 건물이 수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수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희귀 유전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들이 뭐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세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전달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줌 답변을 하시던 중에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요. 네. 이제 그 카오스 사이언스 채널 노혜엄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안 좋은 병이 보통 나타나는데 돌연변이로 인해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아,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돌연변이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 돌연변이라고 사실 이게 좀 중립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돌연변이가 누적돼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원숭이의 공조상에서부터 이제 우리와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제 우리가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들이 생겨났을 텐데 그 유전자들에 누적되는 돌연변이들은 아무래도 좋은 돌연변이였다고 결과론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짧은 시간 안에서 보면 이제 어떤 질병이 굉장히 크게 한번 돌고 나면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그런 특정 돌연변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특정 질병이 계속 오랫동안 간다고 하면 그 돌연변이는 굉장히 좋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실제로 흑사병 때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에이즈 저항성을 가지는 돌연변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 다른 데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에이즈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좋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송란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동물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은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것보다 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안 생기는지를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그런 건데요. 이 어떤 DNA나 RNA를 복사할 때는 우리가 이거 원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짝이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거를 뭔가 조립을 할 때도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몇 개씩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도 항상 어느 정도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류를 정말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복제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고쳐가지고 DNA 오류를 최소화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류를 억제하는 효소가 몇 종류가 들어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항상 오류가 생기면 없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못 없애고 뒤로 넘어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돌연변이 생겼는 게 더 이제 유리하게 되면 이제 뒤까지 돌연변이가 다른 사람한테 퍼지게 되는 거겠죠.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질문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전체 연구를 흥미롭게 소개해 주신 장혜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 순서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부 송윤주 교수님께서 큰 분자 작은 우주 효소의 세계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부의 송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효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효소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효소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이를테면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동물, 식물, 사람까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화학 반응 거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효소는 그 종류와 기능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 구조를 살펴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대과학기술로 모사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매우 뛰어난 경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도 효소처럼 유익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촬영을 하였고요. 강연이 약 25분 동안 나가는 중에 교수님과 저는 댓글로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연을 듣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송윤주 교수님의 큰 분자 작은 우주 효소의 세계 강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송윤주입니다. 올해 28회 공개 강연의 부제는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라고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온 현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와닿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만한 제목은 효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분자, 작은 우주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큰 분자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소를 작은 우주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왜 효소를 불확실한 세계, 광활한 우주에 비유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소라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효소라는 단어를 국내 포털 사이트 두 군데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효소 다이어트, 효소 만드는 법, 효소 효능, 효소 유산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효소는 몸에 있거나 또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소는 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몸에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효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시간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산소도 식물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에도 이런 효소들이 존재하고요. 신재생에너지로 생각하는 바이오매스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도 효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분해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소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항생제 내성과 같이 인류가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들이 촉진되는 것 역시 효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효소는 정말 다양한 화학 반응 등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이 효소들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은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B라고 하는 도착점에 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검색할 수 있는 경로는 아마도 직선길, 즉 물리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길이 막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다른 경로를 검색해야 합니다. 효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검색하고 그 경로를 통해서 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길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둘러가는 길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의 속도의 면에 있어서는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메탄이라는 물질을 산화시켜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탄을 메탄올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길에 해당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있는 매우 강한 결합을 끊고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을 끊은 후에 산소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 하나만을 탄소와 수소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 반응은 매우 매우 천천히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온, 상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탄과 산소 분자를 섞어 놓는다고 해서 메탄올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메탄 산화효소를 넣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메탄 산화효소는
상당히 복잡한 반응 경로를 검색하고 그 반응 경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메탄을 메탄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응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메탄 산화효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 역시 효소가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두 시간 정도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소화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데는 약 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효소는 매우 다양한 화학 반응을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10의 7승 배에서 10의 20승 배로 그 속도가 증가되는데요. 이는 수십억 년에 걸려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반응을 1초에 수천 번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반응 속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효소의 연구의 시작은 1900년도 초반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썸너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세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화학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제임스 썸너 교수님은 당시에 세포로부터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한 후에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결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약 10년에 걸친 매우 오래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세포로부터 효소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단 몇 시간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1946년도에 노벨화학상으로 제임스 썸너 교수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후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효소를 발견하고 정제한 후에 그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효소종들은 약 7,700여 가지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1,300여 종에 해당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19,000여 가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약 10%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효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의 발견, 연구의 역사와 같은 맥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처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서 그 단백질 또는 효소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바코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에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20진법 코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암호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그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되게 되면 이 단백질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단백질 접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한 기능, 효소로 말하면 효소의 화학 반응성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굉장히 쉽고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나큰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이유를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조합에 의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글이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법칙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셈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효소 역시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열을 발견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구조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서 서열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그 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앞서서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서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은 20진법 코드에 해당하는데요. 몇 가지나 가능한 20진법의 코드로 암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 또는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도 20개, 두 번째 자리에도 20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자리에도 아미노산 20개가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의 100승에 해당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의 100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되었는데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효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서열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가능합니다. 단백질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백질 접힌 현상에 의해서 3차원적인 특정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나의 서열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 역시도 매우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단백질과 단백질의 그리고 효소의 서열과 구조는 거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미묘한 서열의 변화만으로도 그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살펴봅시다. 이 단백질은 효소는 아닙니다만 산소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서열에서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변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자리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됐더니 원래의 단백질이 사합체, 즉 사각형의 모양이었는데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직선형, 선형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원래 기능인 산소 전달도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서열의 단순한 하나의 아미노산 변화만으로도 구조와 기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연구가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효소들은 천문학적인 서열과 구조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은 특정한 화학 반응 경로를 검색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화학 반응을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인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를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효소들의 서열과 구조, 기능 정보를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은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X선 결정법, 핵자기 공명, 그리고 극저온 전자 현미경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그 역사와 원리, 방법 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이용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수많은 단백질 그리고 효소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된 단백질의 구조는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10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의 개수는 약 1억 개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구조의 정보는 약 0.1%에 불과한 셈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더욱더 많은 단백질 그리고 효소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는데요.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서열만으로도 구조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져 있는 단백질 서열과 구조를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여서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려는 연구들은 오랫동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뿐만 아니라 또는 효소의 구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밝히는 연구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효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진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효소는 오랜 시간 동안에 매우 천천히 변형체를 만들어내고 그 변형체 중에서도 구조와 기능의 면에 있어서 우수한 것들은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소는 진화해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실험실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을 선택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바로 유도진화라는 연구인데요. 이 왼쪽에 계시는 프랜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이와 같은 유도 진화 연구의 개척자로서 2018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소는 계속해서 변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형체 중에 우연히 그 기능의 면에 있어서 우수한 것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실험실 상에서 매우 빠르게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더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연구가 바로 유도 진화 연구입니다. 서열의 변화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다량의 변형체 라이브러리를 합성한 후에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마치 자연이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낸 매우 놀라운 효소들과 같이 우리는 원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도진화 연구는 기존에 매우 논리 정연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과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효소의 서열, 구조,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이해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효소를 합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 진화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무한정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또는 효소의 서열 조합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변형체를 모두 다 합성하여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화학자의 지식과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죠. 어떤 길은 막힌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 굉장히 가파르거나 아니면 쉽고 짧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화학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도진화를 연구하고 또 효소 자체의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회용품들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플라스틱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해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만 하더라도 이 분해되는데 약 45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혹시 조금 친밀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소화효소가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생긴다면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가 촉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큰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연계에는 어떤 생물종들 중에는 어떤 효소가 있고 그 효소는 페트병을 먹이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종들은 아마도 페트병이 많은 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장 근처에 있는 토양 샘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 샘플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을 분리하고 배양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페트병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페트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면 물을 이용해서 다음에 연결 고리들을 짧게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물질들은 이 생물종에 있어서 먹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5년 이상 페트병 재활용 공장으로 사용한 곳 250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더니 단 한 종의 생물종에서 단 하나의 효소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효소를 다음과 같이 페트병 필름에 넣어주었더니 페트병의 필름에 매우 얇아지고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페트병을 분해하는 효소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 효소의 반응성은 아직까지는 실용화되기는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느리긴 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페트병 필름을 분해하는데 약 두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는 속도보다도 매우 느린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견된 페트병의 가수분해하는 효소의 구조를 규명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선 결정법을 통해서 그 효소의 3차원적인 구조를 규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활성화 자리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페트병에 해당하는 분자가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어떠한 아미노산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제 변형시키기 시작하였는데요. 변형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도 진화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유도해낸 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응성이 매우 놀랍게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는 연결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효소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효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도 진화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합성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신 송윤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소지만 인체와 환경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네요. 유튜브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인상 깊은 질문이 있으셨나요? 네, 인상 깊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답변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초반에 몸에 나쁜 효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늘 강연에는 좋은 효소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몸에 나쁜 효소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소가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미생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예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국내 모 유산균 업체 광고에서 이게 언급이 되었고 그 헬리코박터균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께서 직접 출연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위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산성인 환경이라서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다 죽을 텐데 이 헬리코박터균은 그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효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요소분해 효소라는 것인데요. 이 요소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그 굉장히 산성인 환경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 자신의 방어벽을 치는 셈입니다.
그 효소가 이제 그런 방어벽을 칠 수 있도록 이 국소적인 pH를 높이는 반응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헬리코박터균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반드시 필요한 효소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그 효소에 의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효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효소는 온도에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점점 해서 이제 온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효소가 원래 좋아하는 특정한 pH나 온도 조건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네, 효소는 각각 그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온도와 pH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었는데요. 이 빙하 지형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에서 발견된 효소와 그다음에 적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효소 미생물에 살고 있는 효소를 비교해 보면 그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효소라고 해도 미묘하게 그 서열의 차이가 다르고 그 서열의 차이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효소의 서열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pH 또는 온도 조건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효소에 대해서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화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화학 분야 질문을 희망하신 정서현 학생 계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최근 효소를 이용해 개발한 새로운 기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원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정서현 학생께서 이제 효소를 이용해 개발한 새로운 기술 혹은 이게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고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효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영역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음식물, 식품인데요. 이 식품의 발효 과정 등이 모두 다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식품에 이 효소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용이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독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효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친환경적인 촉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상에서 봤을 때 최근에는 세탁용 세제에도 효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 원래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때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같은 이제 것들이 만약에 세탁물에 묻었을 경우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이제 이 화합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의 아니게 섬유까지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음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소화 효소가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화 효소를 우리가 세제에 넣어주게 되면 음식물만 아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이런 화합물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같은 것을 이제 유발하지 않는 이 친환경적인 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의약 이 품에 있어서도 의약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효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항암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효소를 개발해서 저희가 항암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효소를 설계하는 일을 저희 실험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치료용 목적의 효소뿐만 아니라 진단용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 당뇨병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혈당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즈랑 반응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센서를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연료의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옥수수나 이런 농작물로부터 에탄올이나 메탄올과 같은 매우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효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 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정하은 학생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정하은 학생 계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직접 전공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학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정하은 학생께서 이제 화학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전공하는 것의 차이점, 또 화학의 매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 질문은 사실 비슷한 질문이 아마 수학에서도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이제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도 이 학생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화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공부일 것 같고요. 그것을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문학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영어 문법과 알파벳을 배운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언어, 개념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오면 무엇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학을 공부하게 되죠.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분야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합물들 또는 화학 반응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학, 물리화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대학원에서 하게 되는 그 연구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낸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화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화합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새로운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작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지만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생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세영 학생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영 학생,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력산 조합을 이용해 원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를 현재의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나요? 원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효소를 이용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에너지 발전이나 환경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술이 사용된 사례나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세영 학생께서 아미노산 조합을 이용해 원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를 현재의 과학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이제 이런 기술이 사용된 사례나 한계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 진압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아미노산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효소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합의 개수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주 속에서 이 바늘 하나를 찾는 확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의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서 매우 화학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분자를 설계해야 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도진압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이제 스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그 효소가 아주 낮은 반응성이라도 그 화학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화학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종이 비행기라도 우선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낮은 반응성을 가진다고 해도 그런 가진다면 그런 효소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체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돌연변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돌연변이를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연구 방법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척돼서 뭐 수백만 개도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그 백만 개, 천만 개에 해당하는 변형체로부터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을 이제 단순히 색깔을 보는 방법으로 또는 형광을 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이용해 하이스루아풋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을 거친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아미노산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화학자들의 그 지식과 직관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교수님께서 줌 답변을 하시던 중에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카우사이언스 채널에 나나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효소는 작용에 참여하고 나면은 소모되나요? 혹은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남아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를 사용해서 산업적으로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은 효소 자체가 안정성이 가끔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응 전 후에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이것 자체도 반응 그 안정성이 떨어져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자연과학대학 채널에 이예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효소는 모든 생명체의 화학 반응을 관할한다고 하셨는데 바이러스같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사용해서 살아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효소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반대로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진단 키트에 사용하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겉면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도 있는 셈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채널에 안젤리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효소 중에서도 돌연변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돌연변이 있습니다. 돌연변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진화법을 사용하는 과정이 그 변형체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그 돌연변이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모아놓은 일종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연변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효소의 세계를 광활한 우주에 빗대어 이야기해 주신 송윤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과 카오스 재단이 함께한 제28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의 모든 강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덧 오늘 공개 강연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이준호 학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준호 학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자연대 학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학장이기 이전에 생명과학 전공자입니다. 아까 강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예쁜 꼬마 선충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에 참여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으로 3시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저희 서울대 자연대의 가장 멋진 교수님들 네 분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강연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에서 사실은 그 처음에 저희가 보았을 때 한 2,500명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좀 줄기는 했는데요. 3시간 동안의 자연과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과학의 힘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내 업으로 삼아서 평생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비밀을 하나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무지 많이 하셨던 것처럼 과학의 출발은 질문을 하는 것에서 있고요. 그 질문의 그 출발선은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완성하는 것은 호기심을 넘어서는 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호기심과 끈기를 갖추면 자연과학은 정말 해볼 만한 그런 평생을 바쳐서 해볼 만한 그런 과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 자연대는 그런 호기심과 끈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모두, 강연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교수님들도 무대로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들께 간단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식입니다. 네, 아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한다고는 했는데 다 답변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그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더 이제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해결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리과학부 서인석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환경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사실 이렇게 유튜브 녹화 같은 것을 처음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진짜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서는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강의를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지구환경과학부 나한나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 링크를 채팅창에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재즈 동아리 자이브의 감각적인 공연을 영상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내년 자연과 공개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nly see a train. You find you missed the quickest way to Harlem. Oh, hurry, get on, now it's coming. Oh, listen to those rails of plumbing. All aboard, get on the A train. Soon you will be on Sugar Hill in Harlem. Take the A train to go to Sugar Hill way up in Harlem. If you only see A train, you'll find you missed the quickest way to Harlem. Oh, hurry, get on now, it's coming. Oh, listen to those rails of thrumming. All aboard, get on the A train. Soon you will be on Sugar Hill in Harlem. Oh, soon you will be on Sugar Hill in Harlem. Oh, soon you will be on Sugar Hill in Harlem.